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읽어보고 나서 꼭 한번 모셔서 보좌진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한번 지혜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이광재 지사님께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재선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역임하신 그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보좌관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신 그 원로 및 전문가 42분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실패와 성공 경험으로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와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광재 지사님께서 내신 그 책의 지혜를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선배님이시고 또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서의 길을 유감없이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국회 온지한 지금 5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처음 국회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무현 국회의원을 만난 게 제가 만 23살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42살이었고, 그때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차 사시는 거하고 여비서 한 명만 노 대통령께서 정하시고, 나머지 비서실 구성 전권을 저 23살짜리인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해 주로 선배들로 이제 팀을 구성하고, 그때 월급도 전부 N분의 1로 나눠 쓰고, 그해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쭉 시간이 지나다가 92년도에 이제 김대중 후보 선거 캠프의 기획실 전문위원을 했는데, 저녁 10시 좀 넘으니까 경상남도의 표가 개표가 되고 났어요. 몰표가 나왔습니다. 김영삼 후보가. 그러니까 이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뭐냐면 지역 감정이 심하면 결국은 전라도가 대통령이 되려면 인구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호남 사람들이 우는 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한 달간 여행을 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낙선한 부산에서 낙선한 이 노무현 전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했죠. 그게 92년도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는데요. 제가 왜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냐 하면은 결국 여러분도 자신들의 정치의 꿈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쯤 이곳에 와서 몸담는 건 직장의 의무도 있겠지만은 한번 대한민국을 멋지게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거 보좌관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더 노력해서 여러분도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더 멋진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제가 원래 당초 계획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결국은 통일로 가는 건데,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경험이 있는 원로, 이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칭화대학교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한테 그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나가 강의를 한 사람은 중국 내 명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중국에게 묻다라는 책을 썼고요. 이제 한국의 원로에게 묻다라는 걸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대학하고 와세대 대학에 제가 있으면서 일본에게 묻다, 러시아에게 묻다, 그거를 쓰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자, 나라는 흥하고 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강원도 평창에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누나하고 둘이 그 부잣집에 TV를 보러 갔는데, 그 부잣집에서 우리 누나하고 나를 개를 풀어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누나하고 나하고 울고 불고 이제 집에를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얼마 뒤에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 집과는 정반대적으로 온 동네 사람들을 우리 집 마당에 불러가지고 TV를 보고 이제 옥수수를 까고 감자를 먹으면서 이제 TV를 봤는데, 그 당시 TV의 내용이 뭐냐면 여로라는 거였어요. 여로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일제시대에 그 약간 모질라는 부잣집에 그 남편이 있고 가난한 집에 시집은 태현실이라는 아주 마음씨 착한 여인이 있는데, 일본의 앞잡이 생활을 하는 김달중이라는 사람이 이 태현실을 자기 여자를 하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아주 연일 눈물로 흘리는 그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인생이 깊이 하게 됐어요. 하나는 가난은 죄가 아니고 가난은 반드시 인간이 노력하면 극복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오랜 의문이 왜 우리는 식민지를 살게 됐을까? 왜 국가는 흥하고 망하는가가 제 오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국회의원을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강연을 만들고 참고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왜 나라는 흥하고 망하는가 차츰차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나라는 대항이 중대한 기로에 섰는데요. 우리 그리스나 로마나 몽골이나 스페인이나 전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던 그 나라가 현재에는 세계사의 유치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반면에 1620년에 단 102명이 미국을 향해 떠난 미국은 지금 1620년 이래로 전 세계 최강자의 지위로 세계의 문명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망하고 흥하는 걸까? 제가 위기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위기 아닌 때가 있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를 가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돼 있어요. 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서민 경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는 고립되고 있어요. 남북 문제는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심각한 거는 뭘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 방향으로 나가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다는 강력한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위기의 본질이라고 봐집니다. 어디로 갈 거냐? 한번 연구를 해보지. 근데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서서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한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아, 국가가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억압했을 때 어떻게 국민이 해야 되는가를 국민들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국가란 무엇인가. 그러다가 올 초에 소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태극 마크를 달고 난 게 아니고 러시아 국기 마크를 들고 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켜봤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안현수 선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안현수 선수를 지켜주지 못하고 꿈을 키워주지 못하는 뭔가 이 대한민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약간 그런 회의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그 태평양 한 공해상도 아니고 뻔히 보이는 우리의 앞바다에서 우리의 금쪽같은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그래도 뭔가 자부심이 있었는데 고작 대한민국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는 어마어마한 절망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로. 저는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인도에 나온 말인데요. 가난은 심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구하는 거래요.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는데, 내가 만약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축구에 감독이 있으면 기술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은 대한민국에서 바다와 배를 잘 아는 사람들을 전부 모았어야 됐어요.
해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그 다음에 민간의 선주나 이 사람들을 모아서 기술적인 판단을 내렸었어야 됐어요. 첫 번째, 배를 어떻게 하면 안 가라앉게 할 거냐.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있으면 빠져나가는 속도가 많으면 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펌핑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고정시킬 거냐. 그 다음에 물이 차가워지면 심장에 물이 가면 여기가 따뜻한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우리가 하나하나를 뭐냐면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했으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그게 붕괴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월드컵이 끝나고 많은 나라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국하는 선수들한테 계란을 던졌는데 그 분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세계적인 피파 연구소나 세계적인 축구 연구소에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 축구가 왜 2002년도 히딩크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분노는 쉬워요. 국민을 사랑한다는 말도 좋아요. 그러나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절대 백성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은 선의에서 시작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바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너무너무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힐링이라는 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러나 힐링이라는 말을 한편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바른 마음을 갖는다고 했어요. 사흘을 굶으면 옆집 담을 넘어가는 것을 국리를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애들 키우기가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면 살기가 어렵다면 국민들의 마음은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국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뭘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혜를 배우자. 이게 청와대에 있고 해보니까 국가라는 게 우리나라가 11위 국가가 굉장히 복잡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적어도 부총리나 총리나 장관이나 그 한 분야의 일가를 잃은 분들을 제가 쭉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중에 보수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전화를 제가 직접 다 선정한 거고 직접 제가 다 연락하고 원고도 제가 직접 다 쓴 겁니다. 그 실패한 분은 김정열 비서실장을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을 인터뷰에 실패했고 김종필 총재는 만났는데 인터뷰는 했는데 실지는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만나봤는데 제가 이러면서 일가를 이룬다는 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해봤는데 제가 만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 분은 조정래 작가는 많은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책을 쓰면은 반드시 좋은 작품이 나오고 국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몇 년간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취재 수첩이 쌓일 때가 쌓이고 구상이 완비되고 나면은 글을 쓰기 시작하면 매일 30매를 쓴다는 거예요. 30매가 안 끝날 때까지는 자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걸 이제 장편 소설을 써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화여자대학교 황병기 가야금 교수인데 그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다닐 때 부산 피난 시절에 이제 가야금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금을 배우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반대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내가 서울 법대를 들어가면은 그 가야금을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 그럼 해준다고. 그래서 그분이 서울도 법대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야금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연습을 안 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녹슬으면 금방 무뎌진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가야금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일가를 이룬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거다. 이게 두 분의 공통점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감동을 받은 분이 삼양라면의 전중용 회장님인데 왜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대한민국의 최초로 생명보험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남대문의 현재 삼성생명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남대문까지 걸어가다 보니까 전부 줄을 쫙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드럼통에다가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이런 걸 해가지고 소세지나 해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꿀꿀이 죽이라고 그걸 끓여가지고 5원씩 파는 거를 본 거예요. 그걸 전부 줄을 서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먹는 걸 보고서 보험회사라고 하는 건 누가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결국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병철 회장한테 팔고 일본을 건너가가지고 발견한 게 라면이었대요. 네, 라면에 당시 기계 하나를 수입하는데 7만 불이었는데 그때 김종필 그분을 찾아가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외환 보유고가 12만 불이 전부였다고. 거기서 돈을 달러로 산 거죠. 사가지고 라면을 만들었고 그 라면을 만든 것도 저기 성북구에 가난한 사람들 있는 곳에 만들고 그래서 한 집에 한 명씩만 고용을 하고 자동화 시설을 하게 되면은 고용이 안 되니까 자동화 시설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10원짜리 라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뭐냐면 고기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삼성은 에버랜드 자리에 돼지를 키우겠다고 시작한 게 에버랜드가 오늘날 변한 거고 이분은 강원도 평창에 가서 대관령 목장을 만들어서 쇠고기 수프 라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대관령 목장에 가면 큰 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 백세 천세 후. 인간은 백세를 살지만 천년 후를 생각하자. 라고 써 있는데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결론은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다음에 죽게 되면 여러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쓰고 죽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은 내 인생을 마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의 현장에 있는 나의 꿈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으로 나의 일가를 일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의 인터뷰의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한본국으로 가야 돼. 문명화된 국가로 가지. 그러면 대한본국으로 가려면 문명화된 국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혔어요. 근데 문명국가라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 공부를 해보면은 반에서 60등에서 50등까지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50등, 30, 10등까지도 쉬워요. 나중에 이게 5등, 3등, 2등, 1등으로 갈 때는 두 배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선진국으로 가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공통점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안중근 의사가 100년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낸 우리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하는 남덕우 전 총리하고 진보 역사학자 중에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강만길 교수가 같은 생각을 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중근 의사가 재판 기록에 나옵니다. 일본인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테러리스트지? 라고 하니까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평화의 방법이 뭐냐? 라고 얘기하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순에 한국, 중국, 일본에 평화회의 본부를 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북아 평화은행을 만든다. 그래서 철도도 부설하고 자원도 만들고 한중일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각 나라가 1원씩 각출해서 은행의 자본금을 만든다. 국민 1인당. 세 번째는 한나라 언어를 뛰어넘어서 한국 사람이면 중국말이든 일본말이든 일본 사람이면 중국말이든 한국말이든 다른 나라 말을 하나씩 배워서 이해관계를 높이자. 이게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재판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덕우 총리가 동북아 평화개발은행 나중에 인터뷰를 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해결을 가지고 전부 남북관계를 풀면 이게 결국 퍼주기 시비나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이 될 만한 북한의 에너지나 자원이나 철도나 이런 걸 연결할 때 세계 평화가 온다. 내가 나이가 좀만 더 젊었으면은 이거를 구상하기 위해서 내가 전 세계를 다녔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과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제가 김우중 회장을 만나러 하노이에 3박 4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옛날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나라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통일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 시장이 작다. 적어도 1억 가까이 가야 된다. 남북한의 힘을 합치면 인구가 7,500만이 되고
그럼 대략 베트남과 비슷해진다. 그러면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은 위에 조선족이 있고 고려인이 있으면 8천만이면 독일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대.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부탁을 받고 그 김일성, 김정일 이 두 분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도저히 뭐냐면 보수의 반발이나 군부의 반발을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해서 정상회담 날짜까지 잡아놓고 결국 그게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러시아와 경제협력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운명으로 가게 됐는데 너무 아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수의 원조라고 하는 박태진 회장이 몇십 년 전에 쓴 내용을 보세요. 원산항은 포항 앞바다와 수심이 똑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제2의 포항제철을 만들면 그 제철을 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철도도 놓고 해서 북한이 3첩을 정도 가야 북한이 어느 정도 잘 살아야 통일 비용이 적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살만할 때 통일이 될 때야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다는 게 그분의 보수 중에 보수인 그분들의 생각이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통일을 이야기하면 마치 불온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저는 통일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은 이거였습니다. 독일 통일을 배워야 된다. 독일 통일에는 주변 국가가 다 강대국이 독일 통일을 반대하잖아요. 프랑스도 반대하고 오스트리아도 반대하고 영국도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뤄내느냐? 1차 비스마르크 당시의 통일은 관세 동맹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두 번째는 작은 독일 통일론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통일하더라도 주변 나라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작은 독일 통일론. 그 다음에 다선 외교. 오스트리아와 전쟁할 때는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프랑스와 전쟁할 때는 다른 나라를 동맹으로 만들고 해서 비스마르크가 성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 연내 한중 FTA가 타결이 날 겁니다. 그러면 한중 FTA 내용 중에 중요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생길 겁니다. 개성공단 등 경제자유국에게는 역외과공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종국적으로는 한미 FTA, 한 EU FTA가 아니고 남북한 FTA를 통할 때 본질적으로 FTA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일어서는 한 계기가 되고 그것이 비스마르크 시절의 관세동맹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콜 총리의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자, 주변 국가가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 다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테랑 대통령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제 EU를 하나로 만들자. 그리고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받아들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콜 총리가, 미테랑 대통령이 이거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방송되는 TV 생중계 토론에 나가서 6시간 동안 열변을 토합니다. 찬성 토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토론이 끝나자마자 미테랑 대통령은 자기 비서 한 명이랑 암수술을 받으러 떠납니다. 정치인의 생활은 고독한 그래서 프랑스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다시 독일이 침공해오는 것을 그분은 나토라는 군사 방위 조약을 체제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영국을 설득합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경제원조를 고르바초프한테 약속하면서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동독 주민에게는 1대1로 화폐를 교환하는 것, 그 다음에 연정을 약속하면서 양쪽의 국민들을 설득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메르켈 동독 출신의 총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열망한다면 미국과 중국, 이 당사자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인 관계를 맺을 거냐, 무엇을 주고받을 것이냐 라는 문제를 정말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조선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양 세력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양대 대결 측의 역사를 보면요. 임진왜란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조선을 분할해서 한 번은 일본이 통치하고 위쪽은 청나라가 통치하는 걸로. 두 번째는 언제 있었냐? 영국의 외교 문서상에 나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영국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영국이 외교 문서로 일본에게 이런 걸 타진합니다. 북쪽은 청나라가 관할하고 남쪽은 일본이 통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북 분단이 결국은 이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결국은 일본이 이 평화헌법을 깨고 이 법을 만드는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버렸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화헌법을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면서 방북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한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3주 전에 러시아를 갔는데 자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더라고 한국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전략적인 무엇을 전략적으로 주고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그 연구하고 이거는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요. 그걸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또 많은 분들의 원론은 이건 정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음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 교육 대통령이 나와야 된대. 교육이 이건 아이도 지쳐 있고 부모도 지쳐 있고 교사도 지쳐 있고 아이는 학원 가느라고 정말 체육 시간도 없고 부모는 학원비 대느라고 정신이 없고 애들은 뭐냐면 선행학습하고 나니까 학교 30명 중에서 한 15명은 자고 있어도 선생님이 그게 때리지도 못하고 어떡하지도 못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있는데 많은 분들의 첫 번째 제안은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하는데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부터 뭐냐면 이게 의무교육을 하는데 결국은 최고의 교사가 유아교사와 유치원 교사로 되는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8살, 10살이 되면 선생님 말을 알아듣잖아요. 차례 열중쇼 뒤로 돌아 이렇게 되는데 2살짜리, 3살짜리 보고 차례 열중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집중적인 아이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얘가 적성이 무엇인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사하고 유치원 교사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단 말이에요. 학력도 높습니다. 그냥 아동심리학 이런 걸 또 공부하고 해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현재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걸 국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일반 유원하고 유치원에 가게 되면은 보통 교사들 월급이 110만 원에 130만 원이니까 이직률이 높아요.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가 부모가 자주 바뀌는 사람하고 자주 안 바뀌는 애하고를 보니까 발육 상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교사가 이직률이 없는 여기서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국민적인 대대적인 운동을 해야 된대. 언어 교육도 이미 13세가 넘으면 어려운데 이때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할 수가 없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 예를 보면은 가처분 소득의 40%가 사교육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아파트가 32평이 10억 원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살 방법도 없어요. 이 교육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땅이 아니면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과 국가국유재산법, 우리가 왜 국방부 땅에는 왜 유치원을 못 짓? 우리가 꼭 행안부 땅에는 왜 유치원을 못 짓? 왜 꼭 교육부 땅에만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가?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을 통틀어가지고 아이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서 하는 그 유치원을 거기에 선생님을 집어넣을 수 있는 왜냐하면 또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선생님을 우수한 사람으로 하면 좋으니까 이런 사례는 아칸소주에 있는 클린턴 대통령이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왜 하버드대학 교수는 우리 여의도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가 없을까요? 서울대학 교수는 왜 우리 여의도 고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없을까? 왜 없느냐? 교대를 나오거나 사범대를 나오거나 교직을 이수해야만 교사 자격증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교대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게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만 뒤지게 되면 그 아이가 관심만 한글만 읽고 있으면 어떤 지식이라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코치가 돼야 돼. 훌륭한 코치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의 옛날 30년 전에는 전자과학 교수가 6명이 교수였는데 지금 그건 70명쯤 됩니다. 점점 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것들이 학문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려면 내가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있다가 가서 내가 기술 선생을 3년간 계약직으로 할 수 하겠다든지 이런 시대가 열려야 되는 우리가 교직에 15년 이상 있어야만 교장 선생님이 되는데 그렇지 말고 우리가 최고의 CEO를 했던 사람이 내가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교육부 장관이 하신 분들이 교대와 이 사범대의 일방식의 이 교원 충호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교육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화여자 대학교 최재총 교수가 정말 강력히 말씀하시는 건데 이과 문과를 이걸 분리해서 공부하는 나라는 전 세계 중국, 일본,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벨상 위원회에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 80%가 넘는 사람이 그 와세다 대학이나 게이오 대학이나 동경 대학이 아니고 교토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을 해봤어요. 왜 교토 대학에서 나왔을까? 연구 용역을 해보니까 교토 대학은 1학년, 2학년은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 전공입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를 넘어서 교양을 풀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판단이 들었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새로운 인재가 탄생했던 거죠. 그것이 교토대학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계 역사의 흥망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육에 성공한 나라가 세계의 선진국에는 최고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가장 번성한 시대에 우리 아카데미라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젊은이들의 사상을 불온하게 한 죄라고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무죄 비율이 몇 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형을 언도할 때는 사형 언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중에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걸 지켜본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떠나게 되죠. 다수는 진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집트에 8년 동안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노예들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석방 자금을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풀어줘요.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세계 최초의 플라톤의 아카데미라는 대학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시절에 볼레노의 대학이 있었고 산업혁명의 시절에 세계적인 대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살려면 한국, 중국, 일본에 적어도 아시아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이 교육을 성공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우리가 미래가 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경제는 먹고 삽니까? 조순 부총리가 단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이 났다. 더불어 사는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방사상이 되라. 해방사상은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사상으로부터 해방되라. 그리고 등소평이 유명한 말을 했다. 자본주의에는 계획이 필요하고 사회주의에는 시장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원로들의 공통점이 이거였어요. 이제 보수는 복지를 생각해야 하고 진보는 성장을 생각해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간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덕기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의 예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복지란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진보주의자가 아니고 독일의 아주 공산주의자를 철저히 그 진압하고 탄압하고 감옥에 넣고 했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지라는 말이 처음 생겼습니다. 산재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냐? 당시 산업혁명이 너무너무 노동자들의 삶이 비참했기 때문에 더 나빠지면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혁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삶을 복지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너무너무 많이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진보주의자가 만든 게 아니고 영국의 보수주의자는 처칠 이 장관 시절에 만들어낸 말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자력의 여유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포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경제, 자동차 경제를 일으키는 20세기 경제의 주역이었습니다. 근데 포드 자동차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주변 다른 회사보다 월급을 두 배나 2.5배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국 좋은 자원이 왔겠죠? 근데 두 배, 2.5배 월급을 주다 보니까 무슨 시대가 열리게 됐느냐? 그들이 소비여력이 생기면서 마이카 시대가 열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수가 한번 생각해 보인다. 우리가 진보 보수가 뭐에서 생각해 보여.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국민이 있고 기업이 있고 국가가 있다. 국민이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소비가 일어나는 거고 국민이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결국은 세금을 내서 정부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운동기구를 만들어야 돼. 그런 거를 보수와 함께 해나갈 때 우리가 이 경제를 그나마 앞으로 끌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의 가치에서 이익중심보다는 고용을 어떻게 늘리냐는 부분에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강봉진 장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보도 바뀌어야 돼. 우리가 1938년도에 스웨덴의 짤지 요바단 협정이라고 스웨덴이 복지의 최고 선두국가였는데 이 진보주의자들이 위대한 협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 새로운 산업으로 하게 되면 해고가 불가피하잖아요.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그 권한을 주고 단 해고된 사람이 재교육받고 애들 공부를 시키고 재취업될 수 있는 길을 사회적 협약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발렌베리가는 현재 삼성보다 훨씬 더 기업 집중력이 큰 기업입니다. 근데 거기가 고용을 약속하니까 그들한테 뭐냐면 대타협의 대상으로 해서 발렌베리가가 그 막강한 그 기업 집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날 스웨덴에서 존경받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도 진보가 양보할 것이 있어요. 적어도 노동 생산성이 현재와 같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일은 많이 하는데 노동시간은 많은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보 진영은 답해야 되고 답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의 슈레드 사민당의 총리였는데 노동 유연성을 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철강노동조합이 얼마나 강력한 노동조합입니까? 사민당의 주축이었는데 결국 사민당은 정권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 결과 그 경제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성과는 메르켈 총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3인당은 무너, 3인당은 집권에 실패했지만 독일이라는 경제는 유럽의 견인차가 됐습니다. 결국 우리도 진보도 자기 스스로가 성장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가 비전을 낼 때 정권을 잃더라도 표를 잃더라도 자기가 그 지지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 다음 페이지로 저는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진보지 여러분 복지가 하려면은 어차피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럼 더 일을 해야 돼.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라고 일하는 저는 진보주의자가 나와야 돼. 복지가 필요하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미국은 모든 게 재산세는 교육세로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산세를 내면은 일반적으로 아무 세모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교육에 개선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보수가 탄생되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냥 세를 올리는 게 아니고 재산세가 교육세라는 아이들 교육을 위하는 불평등을 치유하는 그런 세목으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법 개정이나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민주당도 의미 있는 집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 통일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 개혁하고 경제도 더불어 사는 경제가 되면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통합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감동 부분인 참 많은 분들이 1801년도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라도로 유배를 떠날 때 그때가 저 태평양 건너에서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한 날이에요. 그러면 자기 비서 3명을 서부시대로 보내가지고 오늘날 캘리포니아주와 그 남부를 얻게 되죠. 프랑스 루제나주를 매입하게 됩니다. 먼저 매입하고 난 다음에 후에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미국 땅이 두 배로 넓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법을 제정합니까? 홈스테드 법. 미국 시민이든 어떤 시민이든 여기에 와서 5년간 거주하면은 20만 평의 땅을 무료로 준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1847년 아일랜드 대기근이 생겼는데 영국이 아일랜드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자를 식량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부터 3,400만 명의 대량 이민이 미국으로 쏟아집니다. 서부시대를 향해서 금을 찾아서 은을 찾아서 땅을 찾아서 미국이 일거에 1620년에 102명으로 시작한 미국이 1910년도에 이미 1억을 돌파합니다. 지금은 3억을 돌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끝없는 이민자가 몰려오니까 2050년이 되면은 미국은 인구가 4억이 되는데 평균 연령은 33세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에 되면 평균 연령이 53세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아이를 더 안 낳으면 2305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인구는 5만 명이 됩니다. 여자 3만 명, 남자 2만 명.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분열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분열이 없어야 통일도 이루고 교육엔 대한민국 전부 뭐냐면 다 전문가 10단쯤 되잖아요. 그러려면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지혜에 제가 가장 많이 감명을 받은 사람은 최명신 그 월남 파월 사령관이었어요. 이번에 상당히 이 보수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진짜 감명을 받은 게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6.25 전쟁 때 게릴라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인제에서 김일성의 오른팔을, 기론팔을 체포를 한 거예요. 체포를 해가지고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예요. 그래서 당시 일반적인 시기가 아닌 전쟁 시기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일 때. 근데 이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명신 장군이. 기론팔한테. 어차피 이게 인민이 잘 살자고 만든, 그러 하자는 나라 아니냐. 그러면 남한에 가가지고 인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최명신 장군이 기론팔을 설득을 합니다. 야, 기론팔은 더 있으면 너 있으면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 북한군이 북한군 지역이니까. 그러면서 김일성 장군의 자기가 측근이니까 그 장군이 준 총에 자기가 자결하고 싶다고 그 부탁을 하고 또 하나는 아이를 두 명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남한 땅에 가서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래서 이제 총을 주고 나오는 거죠 막사를. 근데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뒤에서 총을 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총을 주고 나오는 최명신 장군이나 거기서 자결을 해요. 그리고 그 시신을 부하 직원을 시켜서 묻어주고 그리고 받들어 총을 시키면서 최명신 장군을 그랬다는 거예요. 적장이지만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두 아이 중에 하나 여자아이는 오다가 죽고 한 아이는 키워서 우리가 서울대학을 나와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는데 그게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분의 밝혀진 거지. 우리는 한번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아마 댓글을 다는데 자기 아버지일지도 몰라요. 자기 형일지도 몰라요. 댓글에 보면은 너는 좌빨이지, 너는 일베지 이런 가공할 만한 서로 살인적인 언어들이 우리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내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난날의 성공도 우리 재산이고 잘못도 우리 재산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국가는 어떻게 탄생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신봉승 우리 조선왕조실록의 작가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사람과 위대한 조직과 위대한 국가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를 든 두 가지에게 이라 얘기 드렸어요. 일본의 기회가 왔고 한국의 기회가 왔는데 일본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조그만 섬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가만히 천장에 관찰을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총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카사라는 16살 먹은 그 촌장의 딸을 글로 요즘으로 보면 산업 스파이죠. 글로 보내서 나중에 배를 다 고치고 떠날 때 총 두 정을 요즘 돈으로 10억 원에 삽니다. 이 사람들은 홍콩으로 떠나고 나중에 돌아오는데 일본 가면은
총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조총 기술이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총 기술은 누구한테 가느냐? 오다 노부나가한테 갑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다.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무엇을 약속하느냐? 나중에 조선과 명나라를 쳐들어가면 기독교를 포르투갈이 독점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걸 약속하죠. 그러나 그는 측근에서 일찍 죽고 결국 도요토미에서 이어집니다. 반면에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누구냐? 대포 기술자인 하멜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일행이 불시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수십 명을 훈련도감에 가서 데려갔는데 기술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이 사람 머리가 노라니까 전부 춤과 노래를 가르쳐서 사또 생일날, 양반집 생일날 기생으로 전부 춤추는 사람으로 만든 15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 전부 다 도망갔어요. 신봉승 작가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가슴 아픈 것은 이 두 번의 기회가 오는데 조선의 어떤 기록에도 네덜란드 말을 배웠다는 기록이 없다는 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조총 만드는, 대포 만드는 기술은 나중 문제고 네덜란드 말을 배웠다는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가 왔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은 여러분 당부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책은 한번 사보시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넘어가고. 어? 아,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 민주당을 하시니까요. 제가 여기서 성균관 대학에서 세계 흥망사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김대중 야당 후보 시절에는 우리가 80석을 가져도 강한 야당이 됐습니다. 지금 120석, 130석을 가졌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븐 할들이라는 세계적인 이슬람 역사학자가 한 말인데 이 문명은 사막 문명하고 도시 문명이 있는데 사막에 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동심도 생기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이래 결국은 도시로 쳐들어온다는 거지. 도시에 오면은 따뜻하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차츰차츰 겸손함을 잃게 되고 교만해지고 동력을 떨고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사막에서 다시 침략당한다는 게 이븐 할든의 세계 역사인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혁신하려고 하는 유연성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 유권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집권을 할까요? 유럽은 왜 진보 정당이 나이 드신 분의 지지를 받는데 우리는 왜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의 선거는 50대가 좌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20대가 전통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50대의 삶이 불안하면 그의 자식들이 20대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한 정서는 바로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50대는 87년 6월 항쟁을 만든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오늘날 모습을 봐봐요. 내가 이 회사에 이제 상무로 있다가 집에 가냐 마냐. 적어도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애들을 결혼시켜야 될 텐데 퇴직하고 나면 나는 어디서 살지? 라고 하는 정의감과 불안감이 온전하는 이 50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노동당이 내건 기치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정치의 본질은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이들 육아 문제, 집 문제,
하나하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라는 부분에 민주당이 훨씬 더 천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건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한참 해야 되니까 그냥 줄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좌관 생활을 하지만요. 생각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통일교육 말고 민주당이 새로운 담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작은 예로. 대한민국의 산지가 75%잖아요. 산지가 75%인데 여기 집을 짓고 못 살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우리보다 훨씬 척박한 산이에요. 옛날에 500m 이상에 올라가면 집 짓는데 50%를 보조해줬어요. 1000m 이상 고지에 가면은 100%를 집 짓는 걸 지원했어요. 그리고 목축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치즈나 가공이나 네슬러나 세계적인 식품 회사를 만들어냈어요. 대한민국은 인도가 일본의 100분의 1입니다. 경제림이 없습니다. 나무를 베내도 인도가 없어가지고 물류비가 인도네시아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비싸요. 산림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75%에 대한 이걸 활용도를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바꿔야 합니다. 핀란드처럼 전부 다시 경제 수림으로 바꾸는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이거 전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만들고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에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레만호에 가면은 그 아름다운 도시 옆에 얼마나 물가의 아름다운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귀농자들이다. 이 도시의 땅값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75%가 산이고 20%가 농지고 5%의 땅을 가지고 도시에 모여 사니까 천정부지로 아파트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산지에 대한 생각을 새로 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팔당댐 밑에 잠실 수중부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물을 안 믿으니까 전국을 지하수를 파헤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수값으로 먹는 게 얼마고 웅진코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샌프란시스코는 LA는 물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800km, 1000km에서 산에서 뽑아서 오고 있잖아요. 미시시피 강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지류에는 낙엽, 저기 뭐냐면 활엽수를 심고 한쪽 지류에는 침엽수를 심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니까 활엽수가 심은 쪽에 지류의 물의 양이 15%가 늘어났어요. 나중에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활엽수는 겨울에 물을 안 먹잖아요. 그리고 활엽수는 떨어지면 썩으니까 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침엽수는 사계절 내내 물을 먹어요. 그리고 잘 썩지 않으니까 물이 미끄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서울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거냐. 뭔가 믿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관으로 뽑아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물 부족을 극복하면서 이 부담을 줄일 것이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은 보좌관들이 깨어 있으면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부산하고 창원에 홍수가 났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거 빨리 저기 특별 방재 지역으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정치권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주는 건 마치 뭐 대단한 걸 해주는 것 같아. 이걸 법을 바꿔야 되겠네. 이게 뭐냐면 조사를 해가지고 일정 피해 금액을 넘어야만 특별 재난 지역을 할 수 있거든요. 현행 법상. 그러나 육안으로 보면 그 피해 이상 규모가 될지 안 될지는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후정산 체제로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런 사고가 생기면은 이 문제에서 재난 발생 지역에 법을 입법 개정안을 내고 어느 정도 장관이 하든 대통령으로 정해가지고 재난 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고 먼저 복구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을 민주당으로 대안으로 내겠다. 여러분이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강원도 같은 데는 이 산돼지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런데 산돼지를 총을 어떻게 나눠주는지 알아요? 행정 단위별로 평창군, 정선군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가 댕기면서 행정구역 단위별로 댕기냐고. 산맥을 따라 움직이지.
노인들이 저한테 간담회 때 하는 얘기더라고. 여러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선거 때 어려운 선거를 이기고 강원도도 최초로 이기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 저한테 어떻게 당선됐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을회관에 가 주무셔 보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면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마을회관에서 많이 잤습니다. 마을회관 자면 불편할 때도 많아요. 이불 안 빨아놓는 데도 많아요. 사람들 간담회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 마을회관 시골 한가운데서 나 혼자 자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진실로 옛날에 야당의 사막의 시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은 오히려 기득권 세력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다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막의 시절로 국민들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그래서 나는 국민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일해 주시고 그리고 보좌관, 비서관 이게 국회의원 하는 사람한테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제가 처음 청문회 할 때 저도 국회를 몰랐어요. 그 정말 여관방을 잡아놓고 집을 안 가고 6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나중에 청문회라는 또 좋은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자기 인생 전부를 거세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는데 후보 경선을 나가야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몰래 집을 판 적도 있어요. 자기를 다 거세요. 운명을 다 거세요. 그래야만 세상은 변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집은 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멋진 꿈과 행복한 인생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박만길 교수님이 김종필 총리가 회고록이 없으네. 그러니까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꼭 회고록을 쓰라고 꼭 나보고 그 말씀하시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김종필 총리가 이러시더라고요. 에이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번 왔다 가는 건데 나는 회고록 안 쓸 거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회고록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해.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세계적인 회고록 중에는 드골이 쓴 거하고 윈스턴 처칠이 쓴 두 개 정도가 회고록이지 내가 회고록 많이 읽어봤는데 다 거짓말이야? 다 지가 했대?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역사적 기록을 남겨줘야 되는 건데 아쉬워요. 저 역량 부족이었어요.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예. 그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나의 전공 밖에 문제인데. 이게, 좀 아쉽게 생각되는 거는, 이, 국민들의 마음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진상은 규명돼야 된다. 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이 세월호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자꾸 주름살이 오는 부분을 빨리 이걸 좀 없애줘야 된다. 라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고 지혜가 필요한 문제인데 이때는 결국은 우리가 저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로 이 정치권으로 한번 집중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 시기인데 그러려면 여당이 조금 더 마음을 넉넉하게 써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아쉬움이 있고 그냥 개기적인 아쉬움이 있다면은 8월 15일 날 교황이 오셨을 때 그때 16일 날 광화문 광장에 간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15일 날 드라이브를 걸었었어야지. 교황이 가시기 전에 선물을 하나 드리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교황이 그것이 무슨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협상을 끝을 내서 교황이 가실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밤샘 협상을 해서 끝을 내자라고 그때 마지막 승부를 걸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국민들의 두 가지 마음하고 저는 정말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로 집중하려면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국면으로 경제 살리기 국면으로 진정으로 넘어가려면 여당이 조금 더 마음을 넉넉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시죠. 우리 강연장에서 만났었는데. 우리 좀 이따가 맥주 먹으러 갈 테니까 그때 얘기하죠. 네. 나 질문 있으면. 저는 김성곤 의원실의 김동욱 보좌관입니다. 사실은 오래간만에 그 가슴 뛰는 강의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좀 돌직구를 던져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제 지사님하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친노의 적자이시고 두 분은 또 이제 지사직을 한 분 하셨고 한 분은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또 이광재 지사님은 그 이론적으로 이제 천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안희정 지사님은 또 행정가로서 했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은 친노의 그 적자계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고 계신 것 같고 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당이 네, 큰 혼란 속에 있는데, 이제, 강경파라고 해야 되나요? 소위 이제 우리 좀 강성이 있는 분들의 그 흐름 속에서 당이 어떻게 이 어떤 화합을 이룰 것인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화두를 주셨지만 이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진보는 성장을 논해야 되고 보수는 또 이 복지를 논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다라는 말씀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그 어떤 이론적 배경은 제가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당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 그 이렇게 대중을 위해서 싸워가는 어떤 노선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식의 해결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민주당 구성이 좀 복잡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뭐냐면 정책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외관계 부분에서 가장 미국하고 지금 소련 제재 문제 같은 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결국은 갈라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든 남북 문제든 자기의 정책적인 스펙트럼과 칼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없어요. 그 비전이 없어요, 민주당이. 이게 이 민주당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이 비전을 만들려면 저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우리가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미국에서는 우리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이즘이 전 세계를 휩쓰는데 선거에 계속 지죠. 그때 클린턴이란 아칸소 주지사가 무엇을 만드냐 하면 진보정책연구소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국회의원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 연구 결과가 1992년도에 권력의 위임이라는 태제를 발표합니다. 이게 일종의 공약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진보의 자기 노선을 가더라도 오른쪽 보수 쪽에 수용한 정책을 끌어들이는 대변화를 쉬프트를 꾀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자기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로 갈 건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를 치열한 토론을 만들어 그 지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러한 일단의 집단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대처한테 지고 나니까 노동당 내에서 논쟁이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중도로 가야 이긴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를 사랑하는 게 전투성이 부족하다. 라고 해가지고 후자가 계속 이겨요. 그래서 닐 키녹 당수동 10개월, 1개월 이상, 1년 이상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거에서 연전연패로 깨집니다. 그래, 그때, 블레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레이건, 그,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집권에 승리하게 됐죠. 반면에, 이것을 배운 보수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죠. 따뜻한 보수로 가겠다. 기본적으로 보수의 스펙트럼을 유지하면서 진보 정책을 수용하는 쪽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보수가 집권하죠. 우리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거의 민주당의 지점까지 있는 정책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런 정책에서 변화를 못 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는 거죠. 결국은 이 중간층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얼마만큼의 합리적이냐, 그런 거에 관한 자기들이 구체적인 정책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그러려면 집단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김대중 야당 그 당수가 참 잘했던 거는 국회의원들 1대1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제를 줍니다. 김 의원은 이 애들 교사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과제를 80명한테 다 주고 계속 그러면 의원을 독려하고 보고서를 받고 그러면 의원도 공부가 되고 당수도 공부가 되고 그러면서 정책이 살아있는 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못 내잖아요. 이 나라를 이렇게 가보자는 아젠다를 못 내고 있거든. 집권을 10년을 했는데 불구하고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맥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한 분만 더.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연세드신 분은요, 저는 전 지역구에서 연세드신 분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외롭거든요. 그리고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히려 저는 그분들에게 정성을 쏟으면은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정책을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동네의 경로당은 잘 오지 않습니다. 못 사는 동네는 전부 점심을 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얘기하려면 그분들한테 쌀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를 구하면은 10시쯤 출근해가지고 밥 먹고 설거지까지 해주면은 한 분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민주당의 자치단체장들이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농촌의 경로당에 보면은 연료비를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겨울에. 이걸 이낙연 지사는 이걸 태양열로 바꿔가지고서 이게 당분간은 돈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가 세이브 되는 정책을 냈잖아요. 저는 도지사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경로당에 가보니까 손톱 밑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반창고를. 난 무슨 바느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이 어두우니까 손톱깎이를 하다가 이게 자꾸 손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돋보기가 달리는 손톱깎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 경로당에 다 나눠줬죠. 여러분 조금 더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다가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당도 좋은 당이고 민주당도 좋은 당인데 밥을 먹여주는 당은 식당이 밥을 먹여준다. 애들을 공부시켜주는 건 서당이 먹여주는 거예요. 노인복지는 경로당이다. 그 다음에 주말에는 성당하고 교회당, 예배당을 고루 다닌다. 그래서 이게 당을 여섯 개를 정확히 해야 된대. 우리가 조금 더 내 노선에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들의 문제, 노동당의 그들의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실질적인 천착을 좀 정말 해주기 바라요. 애들이 군대에 저렇게 의단맞고 때리고 죽잖아요. 그게 군대만의 문제예요? 중고등학교에서 벌써 그 애들이 얻어맞고 때리고 그런 애들이 결국은 군대 가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원인을 정확히 처방해야 된다. 우리가 미국에서 아동이 그 마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 아동을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한 감옥을 보냈는데 아동의 마약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아빠가 없는 홀로 사는 엄마들의 그의 자녀들의 대부분의 뭐냐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 마약을 하더라는 그 통계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치료로 나섰냐면 이 엄마들 치료에 나섰거든. 그러면서 굉장히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무슨 아이가 그 군대에서 맞아 죽이면 글로만 확 할 일이 아니고 그걸 천착하는 거. 문제를 근본으로 들여보는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저는 통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북한 개방의 문이 중국의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니까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동북삼성에 가보면요. 중국 근로자가 50만 원이면 할 일을 북한 근로자가 대략 5만 원 내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점점 더 글로 가겠죠. IBRD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지하자원이 6천조 원쯤 됩니다. 6천조 원이면 우리가 대한민국 세금이 지금 350조인데 근 17년 동안 낼 돈을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변화를 꾀하려면 아까도 우리가 독일적이 다르다는 점이 남북분단의 경험이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한테 암만 얘기해도 네가 6.25를 알아? 라고 하면은 답이 없거든요. 결국은 그걸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거죠. 자, 북한 동포에게 우리 쌀을 줍시다. 야, 왜 아까운 쌀을 왜 주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송복 교수가 보수의 논객이잖아요. 송복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북한은 주면 쌀을 줘야지. 왜? 조선시대에 왜 혁명이 안 일어난지 알아요? 배가 고프니까. 어느 정도 먹어서 배가 불러야 혁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북한 주민한테 쌀을 줘야지. 똑같은 북한에 쌀을 주자는 건데 논리를 어떻게 세우느냐. 프레임을 어떻게 갖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말을 상대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민주당이 만들어야 중간층을 합리적인 층을 설득하는 거지 내가 옳다고 해서 절대 설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귀를 열어야 됩니다. 상대의 당 의원이 하는 세미나에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극을 좁혀야 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난 노력해서 중선거구제로 가야 됩니다. 이런 소선거구제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중선거구제로 가고 그리고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이 염원했던 연정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난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남북 문제 때문이었어요. 왜 그랬냐? 닉슨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일 때 상대당의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는데 분홍색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있는 대로 공격을 해가지고 당선됐어요. 그리고 메카이 선풍에 섰을 때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아주 칭찬받는 닉슨 대통령이었어요. 닉슨 국회의원이었어요. 대선에 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주은혜와 모택동의 만남을 통해서 한중 수교를 했거든. 이때 이 사람이 워낙 보수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뭐냐 하면 진보나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드골 대통령의 프랑스의 보수주의자인 드골 대통령도 가만히 있다가 결국엔 스스로의 외교적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공과 수교를 최초로 했거든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풀어가면은 저거 좌파다, 좌빨이다 이런 논쟁이 없기 때문에 국론의 분열을 줄이면서 남북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치를 해나가는 묘미인데 어떻게 될지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제 정치를 움직이는 현역에 있는 젊은 정치들, 저희 또래 정치인들하고 한국의 이제 뭐 그 우리 안희정 지사나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나 김부겸이냐 이런 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만들려고 제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남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서 자기 운명이 개척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린 건데 결국 우리가 남북한의 대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지. 여러분 또 유념해야 될 거는
연말이 되면은 5만 원짜리 쌀이 한국에 쏟아지면 농민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은 저는 다가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량과 준비 없이 오면은 앞날을 또 예측할 수 없어요. 이종찬 장관이 했던 말 중에 저는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북한이 붕괴되면은 그게 남한 땅이 될 줄 알아? 환상이에요. 일사후퇴 이후에 미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북한으로 밀고 갈 때 평양을 당시 도지사 자리를 미군도 임명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임명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라. 그리고 그때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강자입니다. 근데 지금 좋은 점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때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하고 싶은 건데, 여행을 저 백두산으로 가가지고요. 백두산을 올라가지 말고 백두산 옆길로 가면은 두만강의 발원지가 나옵니다. 두만강 발원지가 몇 평 되는데 그건 중국 땅이에요. 그 조금 건너가면은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경계가 어디쯤 되냐면은 여기서 요 도랑폭도 안 됩니다. 이걸 따라서 계속 가면은 북한의 저쪽 산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지고 저기 도문을 지나서 훈춘을 지나서 그걸 통과해서 블라디보스토로 해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속초로 한번 와보세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한 통일에 대해서 이런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 갔는데 한 대기업의 지사장인데 저를 만나드니까 진짜 보고 싶었다. 자기가 러시아가 통일에 기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러시아로 지원해가지고 23년 동안 자기가 러시아에서 지금 사람을 사귀고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 지사장을 하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은 자꾸 가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고 우리 초미애님 말씀 듣고 요 끝나고 뭐 잠시 모여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죠. 우리 초미애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주 특기가 인류 50만 년 전 역사부터 꺼내서 나중에 결론은 이 역사를 꿰뚫고 그 다음에 이 동서를 망라하고 그래서 동서고금을 그 한 시간의 강연 동안 들을 수 있다는데 마치 우리 이광재 전 지사님 보니까 DJ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여러 분야에 그 통섭이 돼 있다고 할까요? 근데 따로 이렇게 또 이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에 어떻게 보면 역할을 다 하신 분들의 어떤 그 역할과 또 왜 그렇게 했는지 업적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생에 대한 마무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철학적인 소신까지 담아있는 글인데 그걸 또 다 나름의 그 뭐라고 하나요? 이광재 전 지사님의 견해에서 이렇다까지 그분을 통해서 어떤 때로는 반면교사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나름의 그 프리즘을 가지고서 이 적절하게 소화되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이 느끼고 배우고 하는데요. 조금 제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까 그 우리 김성곤 의원님실에 계신다고 하는데 질문에 겸해서 사실은 그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분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있어 보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억울하죠. 안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너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저는 그 이광재 전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진보가 정권을 잡았지만 굉장히 그런 성장에 대한 이 성장 친화적인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지자들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복지는 박근혜가 써먹어버려서 또 그 정치적으로 많이 이득을 봤죠. 그리고 당선되고 난 뒤에 이제 핑계쳤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역지사지된 마음으로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그 박정희의 긴 재임 기간에 비해서 정말 5년마다 이 정권 교체로 이 선수 교대가 되다 보니 우리는 어떤 성과를 보여줄 시간이 너무 짧았죠. 네. 그래서 깊은 각인을 못 남겼어요. 그러나 충분히 진보 진영에서 성장적으로 이미 방향을 틀어서 그만큼 우리는 지지자를 서운하게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실력으로 무장하고 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집권을 한다면 그러니까 집권하기까지는 우리도 성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권을 하고 난 뒤에는 정말로 지지자 만족형 정책과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뽑아준 우리 지지자한테 뭔가 그 다음 선거에는 또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이 중산층 서민을 끝까지 보는 세력은 그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고 정치인이고 그때의 대통령이었다라가 시간이 흐르면 평가가 되게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놓쳤다라는 아쉬움이 오히려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형상 사실은 세상은 어차피 대세 추종이에요. 근데 정치는 그 대세 추종을 정치 지도자는 그 대세 추종할 뻔한 먹고 살기 바쁜 민심을 일깨우는 역할이거든요. 정치 지도자는 확 깨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깨우는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그런 역지사지된 우리 지지자를 속게 하면서까지도 나라의 성장과 일자리를 안 챙긴 집단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진위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추스려서 우리의 상실 한 붕괴된 이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유광재 지사님이 통섭의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늦게까지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 우리 이광재 지사님 강연 들으니까 우리 빨리 정권 잡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빨리 정치권으로 복귀시켜야지 큰일 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꼭 복귀시켜야 되고요. 저희가 정권 잡아야 되는데 이광재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 정치의 본질은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굉장히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보좌진에 노력하면 국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다.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하여튼 이런 자리 앞으로 종종 만들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 이게 7시 딱 왔는데 안 계셔서 박영선 우리 대표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강연 이렇게 훌륭한 강연 준비해 주신 우리 이광재 지사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2차 호프라고 그 KBS 벌관 쪽 가다 보면 스카우트 빌딩 그 맞은편에 2차 호프.